또 다시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5월이 됐고, 5월, 6월 두 달간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이 과목에 시험에 나오는 것을 쫙 정리해 드립니다. 요 파트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한 시험은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은 제가 이제 뭐한 100점은 몰라도 95점 정도는 최소한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 정리를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이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고 하는 과목인데, 본래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부분도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도 있어요. 등에 관한 법령도 있고, 그 밖에 이제 중개 실무도 있습니다. 중개 실무. 이렇게 해서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세요. 그래서 본래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지만, 실제로는 이 책은 제1편은 공인중개사 법령, 2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3편은 중개 실무.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약 최소한도 3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겠죠. 이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적용 법규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저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다 적용되는 법령이죠. 따라서 거래 당사자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한 금액을 신고해야 되고, 개공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으면 개공이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해야 되는 법령이죠. 네. 자, 여기서 네 문제가 나옵니다. 그 밖에 이제 중개 실무에서는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 중개 업무하는 내용이죠. 특히 중개 실무에서는 우리가 3, 4월 마지막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임차법, 상임차법,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 파트에서 거의 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제 주임차법, 상임차법 등 민법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이 과목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차 공부하신 분은 중개 실무는 그냥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죠. 자, 이런 순서로 이제 순서는 이제 1편, 2편, 3편 이런 순서로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5, 6월 달 과정은 이론을 정리를 하는데, 이론 정리를 하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핵심이 되는 키, 핵심 키를 이제 암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할 부분은 어떤 부분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날 배운 이론과 핵심의 키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되고 주의할 내용에 대해서 뭐 가로를 넣는 문제를 난 별도로 드리고, 또한 요 지문이 옳은 지문인지 또는 틀린 지문인지 요를 분별하는 이 분별 문제 요런 것들도 별도로 이제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5, 6월 달 과정을 통해서 이 과목에서 90점대의 점수가 이제 이론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 요 부분부터 먼저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교재는 이제 17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재는 이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21페이지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공인중개사 법령의 목적, 구성 이런 것을 공부하는데, 일단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목적과 구성에서는 반드시 한두 문제가 한두 개의 지문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서 이제 먼저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개의 지문 내지 두 개의 지문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어떤 업무를 할지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법에 만든 목적은 공인중개사가 어떤 업무를 할지를 정한 거예요. 이를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면은 틀린 거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가 어떤 업무를 할지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또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했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다른 지문으로 바꿔 나가면 틀린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한다느니 요런 표현하면 틀린다는 거. 또한 이 성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부동산 중개업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또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 중개업을 부동산업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틀린 거예요. 부동산업에도 틀린 거예요.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주의할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지 대충 알아두면은 바꿔서 지문이 나오면 틀리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은 법과 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과 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이죠. 법은 법률을 줄인 말인데 공인중개사 법률을 줄인 말이에요. 법률을 줄여서 법 이렇게 표현한 거죠. 령은 명령을 줄인 말이에요. 명령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률에 따른 명령이에요. 법은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국회에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나 또는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름을 공인중개사 법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법은 그 내용이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격 취득해야 된다 이런 거죠.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율해 놓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중개업무 하면서 중개업무를 할때 어떤 업무를 할지 업무의 내용을 규정해 놓고 이 중개업무 하면서 어떠어떤 행위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반대로 어떠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될지를 이 법에 규정해 놓은 거죠. 이 의무를 이행을 했을 때 이행을 하여 중개를 완성시켜 줬다면 즉 거래를 성사시켜 줬다면 이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수를 어떻게 받을지를 법에 규정했어요. 그래서 법정 보수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놓은 거죠. 또한 이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규정해놓고 손해도 배상하지만 제재도 받게 되는데 그 제재를 어떤 제재를 받을지를 법에 규정해놨어요. 그 제재는 행정처분이라는 제재도 받게 되고 그 외에 별도로 벌칙도 받을 수도 있어요. 행정처분으로서는 등록 취소를 한다든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든가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든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을 한다든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바로 행정처분이 되겠죠. 특히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둘다 영업정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하는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하고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거죠. 벌칙은 징역형에 처하는 거나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벌칙을 하는데 이를 행정형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가할지. 또한 벌칙 중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태료라는 것은 의무를 해태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건데 이 과태료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벌칙으로서 행정형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고 또한 과태료 처분인 행정질서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런 내용을
이 법에 쭉 유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전부 명령에다 위임을 했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국회로부터 법규의 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에서 만든 법규를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만든 법규를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도 합니다.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이 만든 법규를 부령. 근데 장관 중에서도 부동산 건설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회장이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규를 만들었어요. 이를 국토교통부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좀더 상세한 내용을 규율한 거예요. 법에서는 계략적인 것만 규율해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을 해놨죠.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준을 규정하는 게 있는데, 기준 중에서는 세 가지 기준이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어떤 기준이 갖춰야 되는지, 등록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있는데, 사무소를 포함해서 사무소는 이제 주된 사무소가 있고 법규용은 분사무소를 둘수 있어요. 근데 분사무소 또는 이제 사무소에 대한 설치 기준,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놨어요.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만 법에 규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이 이하 범위 안에서 얼마의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할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더라도 500만 원을 부과할지 400만 원 부과할지 300만 원 부과할지 구체적인 과태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세요.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해놓지만, 구체적으로 100만 원을 부과할지 50만 원 부과할지 30만 원 부과할지는 대통령령에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에서 등, 사, 과요세 단을 꼭 기억해 두시고,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야지만 옳은 지문이지, 등록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사무소 기준, 과태료 기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령은 더 상세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을 해놨어요.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서식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 내야 된다.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해놓고, 또한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또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도 내는데, 응시수를 냈다가 돌려받을 때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돌려받는 것을 얼마큼을 돌려받을지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해놨죠. 각종 서식과 연결될 내용입니다. 또한 이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등사과라고 했어요. 근데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기준, 업무정지 자격정지 한다. 근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전부 다가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자격정지 한다 해놓고, 법에는 이렇게만 규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6개월 업무 정지 할지 3개월 업무 정지 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사가, 나머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령의 구성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법적 성격이 교재 22쪽에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24쪽으로 바로 넘어와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도 제3절인데, 용어의 정의에서도 해마다 한두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 조문 밑에 보면 용어의 정의 6개 중에서 첫 번째 용어가 바로 중개라는 건데, 이 중개라는 것은 해마다 문제가 나요. 별표를 두개 넣으세요.
중개 정의를 보았더니 중개라 함은 법제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즉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뭘 하느냐? 매매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요. 교환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요.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요. 그 다음 조사가 중요해요. 그 밖에가 또 있습니다.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험 지면상에서 요그 밖에가 빠지고 중개라면 법제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틀려요. 그 밖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는 것은 바로 거래 계약을 말하는 거죠.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은 권리를 상실하고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란 결국 거래 계약을 말하는데, 결국 중개란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바로 중개가 되는 거예요. 알선이라는 것은 흥정 붙여주고 교섭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거래 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있고, 그 밖에 또 있다 이게. 그럼 그 밖에 또 어떤 거래 계약을 알선하느냐? 지상권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지역권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전세권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특히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는 이거는 금전 소비 대차의 부수에서 저당권이 이루어지죠. 금전 소비 대차라는 것은 돈 빌리는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라고 하죠. 돈을 빌릴 때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거래를 알선한다, 근저당권 거래를 알선한다, 담보가 등기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이같이 담보 물건을 알선한 것도 중개인데, 이 담보 물건 중에서는 저당권 등 담보 물건, 저당권 등 담보 물건에 거래하도록 알선하는 것, 이것도 중개입니다. 그런데 모든 담보 물건 거래를 알선하는 건다 틀려요. 저당권 등 담보 물건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다 하면 요건 옳은 점이지만, 요걸 갖다가 저당권 등 모든 담보 물건 거래를 알선하는 것, 이거 하면 틀린다 이거예요. 왜냐면 담보 물건 중에서 어떤 담보 물건은 중개 대상이 될수 없어요.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될 수가 없죠.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권리가 인정되니까. 또한 동산 질권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될수 없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담보 물건 거래를 알선한다, 이것도 중개다 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또한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인 거래 계약 알선 중에서는 요 같은 것뿐만 아니라 지상권 거래를 알선한다, 지역권 거래를 알선한다, 전세권 거래를 알선한다, 저당권 담보물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를 알선한다 뿐만 아니라, 요게 특히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거래를 알선한다, 이것도 중개인데, 그 외에도 환매 계약을 알선한 것, 즉 환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합니다. 그렇다면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요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즉 중개 대상이 될수 없는 거, 동산 질권, 그다음에 유치권의 성립,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권리가 인정되는 유치권 성립뿐만 아니라 법정 지상권 또는 법정 저당권에 대한 성립을 알선하는 것은 이거는 중개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요 같은 것들은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질권은 동산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유치권 성립, 법정상권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요거는 중개대상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법정지상권을 이전한다든가, 법정저당권을 이전한다든가, 유치권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거. 근데 시험 지문상에 유치권 이전인지, 유치권 성립인지, 법정지상권 이전인지, 법정지상권 성립인지, 법정저당권 이전인지, 법정저당권 성립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유치권, 그냥 법정지상권, 그냥 법정저당권 하면 요것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것도 판례 입장이니까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 같은 내용에서 벌써 한두 개 지문 시험에 나온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때 알선할 때 알선한다는 것은 흥정을 붙여주는 건데, 이 흥정은 거래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흥정을 붙여주는 거예요. 거래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행위지 알아두면 돼요. 특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되려면 요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즉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즉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즉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알선해야 돼요.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중개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다섯 가지가 있죠. 토건, 입건강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토건, 입건강이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될수 없어요.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가 존재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없으면 알선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고,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전부 중개에 해당이 되죠.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알선한다는 것은 양측으로부터 의뢰받아서 혼자 중개하는 것이고,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한다는 것은 다른 계곡과 같이 공동 알선한다는 거죠. 이것도 다 중개에 해당한다는 거 판례 입장이니까 같이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중개라는 것은 알선하는 건데, 알선 행위에 해당하느냐, 즉 중개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은 중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행위에 해당하느냐,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거는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외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에선 이 정도가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26페이지에 판례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별표해드린 판례에 꼭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쪽 두 번째 용어가 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이제 곧 공인중개사가 될 분들이신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그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인중개사란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부 다 공인중개사입니다. 특히 여기서 포인트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하면 틀린 거고, 외국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전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법에 의한. 그럼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류가, 즉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 세 번째는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공이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등록까지 한 사람이에요. 등록까지 한 사람.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한 자예요. 일반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전혀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고 자격 썩어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세 종류가 전부 다가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제가 개공 이렇게 부를 것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소공 이렇게 부를 것이고, 일반 공인중개사는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 공인중개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후 등록까지 한 사람이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후 개공에 취직을 한 자, 개공에 소속 취직을 한 사람이건,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했을 뿐 등록한 것도 아니고 개공에 소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격만 취득했건 다 공인중개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쪽에 넘어가면 세 번째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고 별표를 세개 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중개업은 여러분이 곧 중개업하실 분들이니까. 근데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봤더니 중개업이란 크게 보면 둘러보겠어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즉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뜻인데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이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중개할게 하면은 중개를 의뢰한 사람과 중개를 의뢰받은 사람 사이에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중개 계약이 체결되고 그 말입니다. 또한 일정한 보수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보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중개를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업으로. 즉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않았다면, 의뢰를 받지 않았으면 이거는 아무리 나중에 중개를 계속 반복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며,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지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보수를 받기로 약정만 하였지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또한 중개를 의뢰할 사람과 중개를 해주겠다는 사람 사이에 보수 지급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 보수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아니했다면, 아직 않았다면 또 역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개를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를 해야 합니다. 업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속 반복한 것이 아니라 중개를 하더라도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거래를 알선 중개했다면 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개를 업으로 했느냐, 업으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업에 해당하는지 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하는지 업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를 하게 된 의도, 동기,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영업성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다면 설령 한번 거래를 알선하고 보수를 받았어도 이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서도. 왜? 개공이 됐다는 것은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개공이 된 거죠. 등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고 보수를 받았어도 계속 중개업을 할 목적, 의도 동기가 있으므로 중개업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을 우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표시하는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간판을 설치하고 한번 거래를 알선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왜? 간판 설치한다는 것은 한번 중개하고 말 목적은 아니죠. 계속 중개를 할 목적, 의도, 동기가 숨어 있으므로 이도 역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중개업을 한 것을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데,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이것도 해당합니다.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은 받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업의 종류는 크게 보면은 중개업의 종류는 두 종류의 중개업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등록한 중개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등록한 중개업이 있습니다. 등록한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즉 개공이 다른 사람에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적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 즉 무등록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이거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우위법입니다.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개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 외에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중개업은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에다가 업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게 바로 중개업입니다. 그럼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죠. 중개라함은 여기 있죠. 법 제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 즉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바로 중개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토, 권, 입, 공, 광을 의미하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인데, 이 알선을 몇번 하느냐? 한번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근데 중개업이란 요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에다가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도 중개업이 되겠죠. 그래서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즉 토건 입건강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이것도 중개업이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이 성립되고자 할 때, 또는 중개라는 개념이 성립되고자 할 때도 알선의 대상물은 요 물건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개업은 요 같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중개업인데, 이때 뭐에 대해서야? 중개를 업으로 한다 했어요. 중개를. 중개라는 것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법 제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인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요거를 업으로 하는 게 바로 중개업인데, 이때 중개 대상물 중에서 토지만에 대해서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이요. 건축물에 대해서만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이요. 임목에 대해서만
알선을 업으라는 것도 중개업이요. 공장 재단에 대해서만 거래를 알선을 업으라는 것도 중개업이요. 광업 재단에 대해서 알선을 업으라고 하는 것도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동산만에 대한 알선을 업으라는 것도 중개업이라는 것은 매년 출자가 됩니다. 또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가능을 알선을 업으라는 게 중개업입니다. 매매만 알선을 업으로 한다. 요것도 역시 중개업입니다. 교환만 알선을 업으로 한다. 이것도 중개업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알선만 업으로 한다. 이것도 중개업입니다. 그 밖에 저당권 거래에 대한 알선을 업으로 한다. 이런 것도 다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동산만에 대한 중개를 업으라는 것도 중개업이요.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알선을 업으라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매년 시험 나옵니다. 또이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라는 게 중개업인데 중개업만 하는 것도 중개업이요. 다른 업무에 부속해서 즉 다른 업종이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업종에 부속해서 예를 들면은 부동산 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면서 이에 부속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중개업이 되죠. 식당을 주된 업으로 하면서 중개업을 한다. 이것도 중개업이죠. 분양대행을 본업 주업으로 하면서 중개업을 한다. 이것도 역시 중개업이 되겠죠. 이것도 매년 시험 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밖의 권리 중에서 저당권에 대한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인데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알선을 업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가 판례인데 요 제가 설명드린 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32쪽에 있는 판례는 전부 다가 별표를 해놓으시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33쪽에 있는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자,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볼까요?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줄여서 제가 등록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다 개공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공은 등록을 한 자인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등록을 한 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즉, 개공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이거 말이에요. 첫 번째는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있고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한 자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등록을 한 자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법인으로서 등록을 한 자를 우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요.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등록한 자를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이 전부 다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험 지문상에 개업 공인중개사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하면 들어요.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등록한 자도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근데 참고적으로 CF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부동산 중개업을 할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강의할 때 줄여서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다, 즉 다른 법에 중개업을 할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체를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다른 법 하면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인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역농업협동조합, 즉 농협입니다.
농협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을 설립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은행처럼 금융위원 시험을 하다 보니 중개업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농협법 12조에 농협은 금융위원 시험을 하면서 농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에 대한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인제를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도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이 법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될 의무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다만 두 가지는 이와 같은 특수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특수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예전에 우리 다 했었죠. 하나는 특수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한다든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특히 농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등록 기준 자체를 적용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또한 이 특수법인인 농협도 분사무소를 둘수 있는데, 이 분사무소에 대빵을 책임자라고 합니다. 책임자인데 이 책임자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책임자가 꼭 공인중개사 일것 이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점장은, 즉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도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도 이와 같은 특수법인의 지점장이 될수 있다라. 요두 가지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법에 규정된 개공이건 특수법인이건 다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때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정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아야 되고, 또한 중개를 완성했을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또한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줘야 될 의무, 이런 것들도 다 적용됩니다. 또한 중개 업무 하기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특수법인이건 업무 하기 전에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하여야 할 의무도 다 적용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개공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5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36페이지 중개보조원, 이렇게 하면 용어의 정의가 끝나는데 이 용어의 정의도 이제 마무리가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O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다가 별표를 두개 놓으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누구냐? 소속 공인중개사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자격을 취득하여 개공에게 취직을 한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분이 뭐를 하느냐? 이분들은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다. 자, 그러면 개공에 소속됐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공에 취직한 사람은 전부 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이때 개공은 세 종류의 개공이 있죠. 법개공에 소속을 한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공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준교무 수행하거나 개공의 준교무를 보조합니다. 준교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고 거래 당사자를 설득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준교무 수행이라고 하고, 보조한다는 것은 현장을 안내한다든가 일반 서무 일을 하는 것을 보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준교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했다면 그 서류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무도 전화 찍으면 안 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안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준교무를 수행할 때는 공정하게 준교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준교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전에 미리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신고되기 전에 미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업무할 때는 공정하게 준교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법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건, 공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건, 부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건 준교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도 맞는 말이요. 개공의 준교무를 보조할 수 있다 해도 옳은 점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 중에서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고용인인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고, 법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인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인은 직원을 말하죠.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개공의 직원으로, 공개공의 직원으로, 부개공의 직원으로 취직한 사람을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법개공의 이사 감사로 취직한 사람을 사원 또는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이분들 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된다 이게 포함된다지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한다 그래요. 포함된다 하는 일은 똑같다. 준교무 수행하거나 개공의 준교무를 보조한다, 의무도 똑같다. 고용신고되기 전에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업무 개시 전에는 인장 등록해야 되고, 업무할 때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6번 중개보조원입니다. 이 중개보조원은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를 우리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개공에 소속을 했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개공에 취직을 했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에게 취득됐건, 이런 사람을 전부 다가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하는 일은 준교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교무 수행을 할수 없고 이분들은 개공의 단순 업무만 보조합니다. 개공의 단순 업무 보조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을 안내한다든가 일반 서무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준교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기에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바로 직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용 신고하기 전에 미리 직무 교육은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 교육은 이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 교육.
자, 이분들은 중개보조는 중개물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 날인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으니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의무도 없다라는 것도 같이 연속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 여섯 가지인데요. 이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뜻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개 용어 정리한 거 한번 여러분 꼭 정리 복습을 잘 해두세요. 시험은 제가 설명하고 판수하고 한 내용 여기서만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첫째 시간에 용어의 정의까지 했고, 둘째 시간은 이제 쉬었다가 38쪽에 있는 제4절 중개대상물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런 내용까지 둘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